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봄비가 옵니다. 네, 이 비에 다육이 비 맞으면 비보약 되는데 참 좋은데. 예, 시작합니다. 네, 어제 2,000원 다육 쫙 보여드렸죠. 오늘 또몇 아이 더 들어왔는데 같이 보면서 어제 영상 보시고 또 나머지 아이들 주문하시면 됩니다. 조한 다니엘입니다. 짱짱하죠? 제가 2,000원이라도 3,000원, 4,000원짜리 아이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조한 다니엘 2,000원 넘어갑니다. 희성민 또 한바구니 들어있습니다. 그죠? 희성민이 보라보라 물이 들었는데 정말 이쁩니다. 우짜라니까 얘는 무조건 햇빛 쨍쨍한 데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복하니 넓은 데 심어놓으면 옆으로 잘 번집니다. 희성민. 예, 2,000원입니다. 대비인데 쫑쫑하죠? 요렇게 짱짱하게 묵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2,000원이에요? 시푸른 아이들이 2,000원이지. 요렇게 쨍쨍하고 짱짱한 아이들 데리고 왔으니까 요거를 합식하시면 좋겠죠? 예, 짱입니다. 러블리 로즈. 예, 뭐, 어제 또 제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판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들, 얼큰이들. 네. 나 이거 하나 데려가서, 뭐, 여러 개 데려가서 나도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싶으시면 어떻게 하느냐. 요, 지금 입장이 엄청 많잖아요. 이거 우짜란 것도 아니거든요. 짱짱한데 난 그러면 요렇게 들고 요 안에를 적심을 딱 하고 나머지, 예, 나머지는 잎을 다 뜯어서 잎꽂이 하시면 됩니다. 잎꽂이가 잘 되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러블리 로즈 2,000원입니다. 합식 짱입니다. 예, 어제 댄섬이 엄청 많이 나갔어요. 꽃도 피죠. 얘는 나중에 분재처럼 또 밑둥이가 멋지게 자라잖아요. 요 아이 저렴할 때 많이 데려가시고 꽃이 요렇게 다 몽우리가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두시고 잘 한번 해보세요. 어제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녹경. 예, 어제 재입고된 요 댄섬 어제 재입고된 아이고 요거 꽃이 안핀게 아니고 다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물었다가 낮에는 또 다시 핍니다. 녹경도 2,000원이고요. 예, 이건 뭐 여름 대비해서 미리부터 딱 심어서 바구니에 꽃바구니에 딱 걸어두시면 되고 거리대에 위에 있죠. 화분 거리 거기에서 해놓으면 짱입니다. 네, 어제 최고 인기 1등 꽃돛담배. 예, 꽃돛담배인데요. 이 완전히 대품위에서 이게 찾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이것도 어디 가서 이게 2,000원이니까 이렇게 짱짱 먹었는데. 네, 있을 때 이제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제 가서 다시 요거 재입고 됐습니다. 로우도 이거는 4, 5천 원 정도 하는 짱짱 묵은 아이. 예, 뭐 짱짱합니다. 예, 요 아이 2,000원입니다. 같이 한번 훑고 가겠습니다. 치설송 요것도 완전히 한 바닥 잘 들어있죠. 핑크핑크하게 물들고요. 루비파인도 여기 수영이 정말 이쁘거든요. 약간 흘러내리는 긴 롱분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루비파인, 루비파인 넘어갑니다. 우주목도 잘 생겼습니다. 우주목, 우주목. 예, 목도 쫙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일락. 라일락도 예쁩니다. 예, 물이 더 들면, 지금도 짱짱한데요. 다 엉덩이 들고 있거든요. 물이 들면 짱입니다. 어제 앙무도 인기짱이었습니다. 네. 얘도 재입고 됐나? 예, 앙무도 밥이 진짜 좋아요. 예. 밥이 너무 좋습니다. 화녀봉사 볼 때마다, 이거 보니까 그죠? 어제도 인기 좋았습니다. 아이고, 적기장이 몇개 없네요. 적기장 합식하면 짱입니다. 이게 완전히. 빨간 게 장난 아닙니다. 루비 틴트는요, 이 사계절 이렇게 싱그러우면서 위에, 예, 이점 찍으듯이 그렇게 됩니다. 자. 예, 이 중에서 또 금입니다. 아우, 얘는요, 제가, 이따가, 빗물을, 예, 세수 좀 해야 되겠어요. 빗물을 좀 먹으면 더 짱짱해질 것 같아요. 지금, 예, 물이 좀 고파서, 요, 핑크핑크 물이 들고 있죠. 아, 얘도 지금 밥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좋습니다. 파필라리스. 남편이 제발 키 크고 이꽃 올라온 아이들 안 하면 안 돼요. 포장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2,000원입니다. 파필라리스. 얘도 꽃 폈다 졌다 하는 꽃이 진짜 예뻐요. 예.
요꽃. 네. 그 다음 부용. 어제 부용을 소개를 안 시켜드렸더라고요. 부용을요, 제가 이 부용이 얼마나 이쁜지 요거를 합식을 해놓으면 짱입니다. 합식한 거 보러 가실까요? 네, 이 합식을 해놓으면 밑에 아이는 밑에 아이대로 지금 물을 줘서 물이 또 색이 조금 빠졌는데 빨갛게 되고요. 밑에는 아이가 있고 위에는 전체적으로 겨울 내내 꽃이 폈다 졌다 폈다 졌다 하니까 밑에 다육이도 구경하고 밑에 꽃도 구경하는 부요. 이것도 한 10포트 정도 가까이 합식 하나입니다. 너무 이뻐요. 제가 계속 겨울 내내 이 꽃 보고 있었잖아요. 그요. 자, 요거는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홍매화입니다. 홍매화인데 3,000원입니다. 홍매화는. 예. 보시면 아이들이 조금 스타일들이 다르지만 요 아이를, 예. 난리 났죠? 예. 난리 났습니다. 이거 합식하시면 좋습니다. 제가요, 최대한 있는 아이들로 데리고 왔거든요. 이게 자연군생인가? 봅시다. 자연군생이가 아니네, 적심이네. 그렇지, 자연군생이. 요렇게 해놓으면 이제 주위에 아이들이 숑숑 나오니까 얼굴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합식하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나올 준비도 하고 와가지고 제가 정리를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이제 하엽들을 정리 좀 하고 하면은 더 진짜 이쁘십니다. 이거는요, 어디 가면 이 3,000원 가격에 사시기 좀 힘드실 거예요, 아마. 황매화 3,000원입니다. 이거는 저렴하실 때 사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네, 몬노체라입니다. 12cm 분에 담겨 있는데 이렇게 촘촘하니, 예, 처음부터 끝까지 촘촘하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은요, 잘 큽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뿌리도 좋고요. 제가 몬노초라가 아직도 인기 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장례를 봐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소인재금, 실방 때 소인재금을 좀 구해주세요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어제 농장 가서 재배 농장 가서 직접 데리고 왔잖아요. 밥이 너무 좋습니다. 소인재금 참 건강하고요. 잘 키워보세요. 얘는 추위에 약합니다. 물을 좋아합니다. 예. 어떻게 키워요? 그냥 물도 좋아하고요. 이제는 추위에는 걱정 없습니다. 계속 이제 짱짱하게 키우시면 됩니다. 물 자주, 자주 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얘도 다육이입니다. 다른 다육이보다 물을 좋아한다. 그 말씀입니다. 와, 이 대박입니다. 이 완전 대품입니다. 미싱류. 예.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이 완전 대품. 뭐 엄청 커요. 이거 택배를 어떻게 가나 심히 걱정인데, 그러네. 택배 갈 걱정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데리고 왔구나. 아, 어떡하지? 어쨌든 미싱유 12,000원입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를 크게 위에 올려서 봐야 되겠네요. 예. 와, 29에 트레이에 이게 지금 두 칸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꽂아놨잖아요. 네. 네, 요 아이도 자연군생입니다. 누구냐? 연봉 자연군생입니다. 와, 연봉 자연군생 목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목대 좀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 요거 자연군생 보자. 기본이 한 4두 정도 돼요. 이 3두가 8,000원인 걸 갖다가 제가 4두로 데리고 왔잖아요. 예, 1두도 뭐 2,000원, 2,000원이 아니라 뭐 3,4,000원씩 하는데 묵은 거. 요 아이 안에도 또 나오고 있네요. 예, 계속 자구가 나올 겁니다. 예, 해서, 무서워. 예, 조금씩, 수영은 다르지만 합식한다면 맞춰서 제가 같이 뭐 두 개면 두 개 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연봉 자연군생 8,000원입니다. 와, 끝냈습니다. 이게 이름이 아레나스예요. 아레나스인데, 이게 정말 인기도 좋고 풍성하고 무성한 아이입니다. 이 사도 있는 아이를 5두로 데리고 왔는데 진짜 싱그럽고 잘생겼어요. 예. 멋집니다. 대품입니다.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강추입니다. 사장님이 이거는 사람들 많이 인기 좋으니까 한번 데려가 보세요 그랬습니다.
예, 또 순종하는 마음에 제가 저보다 조금 오래되고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의 말은 또잘 듣거든요. 또 해보거든요. 해보고 안 되면 그거는 내또 재산으로 삼고 또 되는 거는 되는 대로 내 이제 또안 되면 경험치고 되면은 또 좋은 또 새로운 시작이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이름이 아레나스 대품입니다. 오두, 이게 또 사두 가격에 오두 또 데리고 왔잖아요. 제가 또 그런 뭐 다들 그러시죠. 콩나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그러실 겁니다. 네, 어쨌든 아레나스 25,000원입니다. 예. 저기에 2만 원짜리 아이가 있는데 라자가 요거는 지금 안에 아이들 자연군생으로 숑숑숑숑 사이사이에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저 어쨌든 자고 한 개라도 돼 있는 애들 데리고 오라고 애를 쓰잖아요. 애를 쓰니까 요 사이사이에 다 있거든요. 금방 커요. 금방 크니까 자, 잘 다져질 라자가 요 12,000원입니다. 언니 볼까요? 예, 이 언니들도 자연군생입니다. 2만 원입니다. 뭐 얘도 애기들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예, 나는 저 12,000원보다 이 2만 원을 선택하겠다 하면 2만 원 가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라자가가 물이 지금 이제 대박으로 들고 얼마나 잘 크는지 막 사이사이에 사고들이 숑숑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대박입니다. 요새 콩나물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한데, 앞면에 안 뜨는지 시청률이 낮아서 정말 좋은 물건들이 많은데 어제도 오셔서 많이들 사가셨거든요. 오시면 좋은 물, 아, 이렇게 좋구나 하시는데, 많이, 그 보시는 분들만 좋은 물건 많이 데려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레본앤 라임 철화입니다. 빡빡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이사이 보면 이거 지금 분이 너무 작아요. 조금 더 넓은 데 심어주면 크게 잘 크고요. 레몬앤라임이라고 아주 이쁘게 자랍니다. 생얼도 있고 군데군데 생얼도 쫙 들어 있습니다. 펼쳐 놓으면 아이가 와우 와우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와우 멋지다 이렇게 됩니다. 네, 레몬앤라임 철화입니다. 7,000원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있을 때 가서 옆에 이웃에 옆 키핑 하시는 분에도 하나 선물하고 이러면 좋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아우렌시스를 못 데려가신 분들이 많아요. 데리고 왔습니다. 가니까 있더라고요. 이거 금방 예, 그애 친구 있습니다. 친구 아우렌시스. 애 쫑쫑하고 목둥이 여기 하얍진 거 보세요. 예, 그 사이에 또새 자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단합니다. 네, 아우렌시스 진짜 밥 좋고 잘생겼습니다. 10,000원입니다. 네. 아, 네, 저번 시간에 이걸 소개해갖고 완판됐는데 더 필요하신 분은, 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러는데 사장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다니다 보니까 농장이 워낙 크니까요. 있더라고요. 마가렛입니다. 마가렛 금은 많이 보셨죠? 마가렛, 그냥 마가렛인데, 마가렛도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것도 자연입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색감하고, 예. 그래서 이거 진짜 보시면 대박입니다. 8,000원입니다. 예. 아우, 그때 구입 못하신 분들 오늘 찬스입니다. 찬스. 예. 구입하셔서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 막 빠르고, 막 지나가죠. 예, 조금 한 개라도 더 보여드리려고 그렇습니다. 네. 네, 한번더 소개합니다. 블랙키니요. 예전에, 작년만 해도, 작년 얼마 전이죠. 예, 이게 작은 거 하나, 요렇게 얼굴 하나가 뭐, 12,000원, 10,000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자구를 다 달고 10,000원입니다. 자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분갈이를 딱 해놓으면 분갈이 돼 있는 애가 시집 갔네. 예. 시집을 가가지고 다시 오늘 또 분갈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예,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예. 하엽 딱 떨어지면 완전 자연군생이 돼가지고 쫙 멋질 겁니다. 예, 보시면 완전히 됐을 텐데 많이들 안 보셔가지고 보신 분만 예 좋은 아이들 많이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블랙키 만 원입니다. 네, 나미들 나 빌레라 방금입니다. 전체 금은 한 5만 원씩 합니다. 근데 요 보면 사이사이에 금이 예, 요 안에도 금이 있고 여기도 금이 있고 요 몇 알 있습니다. 예. 한번 잘 키워 보시고요. 뭐 요렇게 적심해 갖고도 키워 보시고 뭐 다양하게 한번 해 보세요. 얘는 조금 작지만 얘는 금이 좀 더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 좀 큰 거 주시죠. 그러니까 금이 많이 든 아이들을 제가 보내드려서 그렇습니다. 예, 나빌레라 방금 15,000원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도 실방을 하겠습니다. 8시에 합니다. 예, 많은 참석하셔서 재밌는 얘기, 다육이 키우는 이야기, 그리고 판매도 할 테니까요. 많이 오셔서 이제 단품들, 된 아이들, 제가 혼자 숨겨놓고 키웠던 그런 아이들, 영상에 안 나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로 제가 올려보고요. 뭐 분갈이 하는 거 여러 가지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에도 이쁜 아이들 있으면 많이 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 주시고 예,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똘똘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